하다 보면 K보팅은 선관위에서 한다. 중앙선관위가 한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될것 같고, 정말 특이하게도 민간 영역에서는 이제 선관위가 손을 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기 이제 이 K보팅을 선관위가 직접 하는 건 아닐 거고, 외주 업체가 있을 텐데, 이 외주 업체가 분리가 돼서 선관위에 또 간접 영향권에 그렇지. 있을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국민들이 유심히 좀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원래 관료 그다음, 속성이라는 건 절대 권한을 놓지 않으니까, 네. 뭐또 동단이나 뭐 학생회나 이런 데서 얼마나 그게 권한으로 행사되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놓칠 수 없는 거죠.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그냥 협력업체 비슷하게 아마 운영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바일 투표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민들이 모바일 투표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면 상당히 간편한 걸로 아실 겁니다. 먼저 내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이제 보내줍니다. 문자를 그 보내주면 문자를 이제 클릭을 하거든요. 그 투표 링크를 클릭을 하면은 본인 인증을 합니다. 내가 맞는지. 본인 인증은 여러분들 뭐 많이 하셨을 겁니다. 뭐 웹사이트 가입이라든지 뭐 본인 인증 뭐 세금 관련된 뭔가를 하든지 하면은 본인 인증을 다 하는데요. 내 핸드폰으로 인증 문자를 보내는 거죠. 인증 번호를 보내는 거죠. 네 자리나 여섯 자리 인증 번호를 보내주면은 그걸 입력하는 식으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인증을 한 다음에는 이제 투표가 완료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결과를 지켜보면 됩니다. 간단하죠. 상당히 간단합니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 과정은 이렇다는 겁니다. ARS도 간단합니다. 이제 좀뭐더 간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더 번거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바일하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전화가 받는 것도 있고 뭐 거는 것도 있습니다. 걸거나 받고 통화가 딱 됩니다. 통화가 되면 사람이 받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받지 않고 이미 녹음된 뭐 이제 상냥한 여자 목소리로 녹음된 것을 가지고 어떤 후보 지지하시면 몇번 눌러주십시오. 어떤 후보 지지하시면 몇번 눌러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번호를 딱 누르면 끝납니다. 아, 좀 이것도 간편하죠. 그리고 여론조사는 ARS랑 비슷합니다만 이거는 실제로 사람이 전화를 겁니다. 사람이 전화를 걸어서 몇 번이십니까? 아, 1번이요. 이렇게 몇 번이십니까? 2번이요. 이렇게 사람이 목소리로 답변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투표는 완료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국민들이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투표하는 것과는 크게 차이가 없다. 모바일, ARS, 그리고 직접 상담원이 직접 거는 여론조사. 이거는 크게 차이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 근데, 눈에는 지금 설명을 모바일하고 ARS하고 여론조사를 다 들으니까 뭐, 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조작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아, 그러신가요? 이게 일단 이세 가지가 모두 다 컴퓨터라는 것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죠? 전산 장비를 통과하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드는데 한번 더 말씀해 주시죠. 네. 근데 이것이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글씨를 썼는데요. 이렇게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약간 간략화해서 쓴 것뿐이고요. 통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통신이 되는 절차의 중간 과정을 한다면은 중계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 무슨 라우터 같은 것이 들어가고, 그리고 뭐그 내부 네트워크가 또 회선이 또 들어가고요. 통신사 회선, 그리고 뭐 무슨 허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메인 인터넷 광회선, 여러 가지 중간 과정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그래 제쳐놓고라도 간단한 그 중간에 있는 이 시스템적인 부분의 절차만 놓고 봐도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어제까지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는데 이렇게 글자만 하면은 이제 복잡하다라는 느낌은 들수 있지만 일반 그 부정선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게 그래도 좀 쉽게 좀 설명할 수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좀 이제 약간 도표로 약간 그려봤습니다. 이미지를 조금 넣어서 제가 이제 화살표는 못 넣었습니다만 화살표를 뭐 간단하게 그냥 화살표는 바로 뭐 해주시죠. 넣지 않겠어요. 네, 그냥 순서대로 예. 왼쪽부터 오른쪽, 그다음 또두 번째 줄이 또 왼쪽부터 오른쪽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 투표 대상자 리스트를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리스트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게 보시면은 왼쪽에 KT, 뭐 LG, SK 이런 식으로 이제 통신사가 정해줘서 리스트를 어디로 넘기냐면 선관위로 넘깁니다.
근데 이 통신사에서 리스트를 만들 때부터 이제 의심스럽고요, 일단. 예. 일단 이런 거 굳이 따지면은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순서부터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가 선관위로 넘어갑니다. 선관위로 이제 넘어가게 돼서 선관위에서 이 K보팅 시스템으로 또 데이터를 넘기겠죠. 이 중간 과정에서 데이터를 또 이제 그 전화번호 리스트를 바꾸는지 어떠는지에 대해서 제가 바꿨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바꾸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바꿀 전혀 그런 가능성이 건 없죠. 너무나 많으니까. 예, 가능성이 많다. 혹은 뭐, 가능성이 아주 적다 하더라도 0.1%라 하더라도 이런 의혹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선관위는 증명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그거 뭐 필요 없습니다. 검증을 우리는 그 유권자들은 요구할 그런 권리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검증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그런 뭐 불로평에 감내한 적이 없다 이런 것을 또 밝힐 책임이 선관위가 있는 거죠. 그렇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이게 그 K보팅으로 넘어갑니다. K보팅이 뭐 선관위와 뭐 하나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 어떤 협력업체 같은 것이 있어서 뭐 선관위가 다 하는지 그건 여부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선관위가 외부 업체를 아예 사가지고 턴키 형식으로 모든 시스템을 다 선관위 내부의 서버로 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K보팅으로 넘긴 다음에요. 그 다음에 서버에 이 자료들을 이제 올립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전화를 할 것인지 이제 내용을 만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화면상으로 우리는 화면상으로 이런 그 선거하는 거를 보지만 이것도 다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이걸 다 짜야 되고 디자인도 기본이지만 프로그램을 다 짜야 됩니다. 이런 프로그램도 사실상 서버에 다 들어 있는 겁니다. 서버에 들어 있고 이걸 그 문자로 보내겠죠. 문자로 발송을 하게 됩니다. 발송해서 스마트폰으로 각자가 이제 링크를 받으면은 이제 클릭을 하게 되는데요. 클릭을 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 프로그램이 웹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화면이 뜨는 거잖아요. 투표 화면이 뜨는 건데 이게 사실상 모든 것이 다 계산으로 돌아갑니다.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선관위가 보내준 이 소스를 가지고 내 스마트폰에서 또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일종의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돌아가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조작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능하겠네. 이거를, 예, 프로그램은 항상 조작이 될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죠. 소스코드 공개하라. 공개 안 합니다. 안 하죠.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인증인데요. 본인 인증 단계에서는 이게 참 이게 애매합니다만 본인 인증 자체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 인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본인 인증을 선관위가 임의로 빼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될 겁니다. 본인 인증을 왜 빼지? 예. 본인 인증을 선관위가 임의로 빼는 작업을 한다면 내가 투표를 안 했는데 투표했다고 모조리 다 갈아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전화를 했는데 나는 투표를 안 했는데 사실상 나는 투표를 한 걸로 처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본인 인증을 빼서 선관위는 본인 인증을 안 했다는 것은 조작을 할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실제로 투표를 안 했는데 투표를 했다고 한다든지 조작을 할수 있게 바뀐다. 그러면 이 본인 인증을 이 전체 과정에서 선관위를 뺄수 있는 어떤 그 권한들이 있습니다. 이런 전체를 다 관리를 할수 있는 권한에 최고 관리자 권한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본인 인정받은 사람들 수만큼 다른 걸다 대체해버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그러니까 일종의 것도 카피 앤 페이스트처럼 그렇게 그냥 다 바꿔버릴 수 있겠네요. 참. 이럴 수도 있겠죠. 뭐 이번 후보 뽑은 사람은 본인 인증을 이제 뭐 거치지 않은 것으로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본인 인증 이 개별만 봐서는 안 된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본인 인증을 했기 때문에 이 투표야말로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 인증은요, 이 중간에 한 과정일 뿐이고요. 이 중간에 있는 모든 단계에서 조작이 다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 이 단계 하나만 조작이 되기가 어렵다 뿐이고요. 이 앞에 단계, 다섯 단계, 뒤에 단계, 네 단계에서 충분히 다른 단계에서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그 이제 K보팅에 앞으로 암호화폐 기술을 쓰겠다, 뭐 블록체인 기술을 쓰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블록체인 그 기술 그 자체는 조작이 어렵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쓰기 그전 단계, 뭐 선거할 수 있는 선거 명단을 조작한다든지 아니면은
블록체인 기술을 써서 투표한 투표 이후 단계, 집계 단계에서 조작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블록체인 기술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본인 인증한 다음에는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딱 그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한다. 그 다음에는 암호화를 해서 보낸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암호화 기술은 대단한 것도 아니고 원래 암호화는 하는 겁니다. 중간에 연결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조작을 할수 없도록 한다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요즘 와이파이를 쓰잖아요. 와이파이 쓰시면은 요즘은 비밀번호를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8자리 이상 비밀번호 누르게 되어 있는데 이 비밀번호 자체가 암호화를 쓴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암호화라는 게 대단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본인 인증처럼 이 구간, 이그 스마트폰에서 서버로 가는 이 구간에서 암호화를 한다고 해서 조작이 안 된다는 건 아니다. 이 암호화라는 것이 이 투표, 이 일련의 이 모바일 투표 전체 과정을 안전성을 담보하는 암호화가 아니라는 아니다, 열. 것을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딱요 구간, 딱요 구간만 안전성을 담보를 해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서버로 가는 거죠. 서버로 가면 서버 안에서 또 어떤 또 잡탕밥이 이루어질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서버에 대한 포렌식을 지금 선관위는 거부하고 있거든요. 경선 뭐 마찬가지일 겁니다. 심지어는 서버가 이제 그 경선 참관자가 서버나 이런 모바일 투표가 진행되는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이 되는 프로그램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소스 코드를 본다든지 아니면 서버를 본다든지 서버 관리실을 본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게 아주 몇번 얘기해야 이제 4.15 부정선거의 소송한데 소송인단 변호사들도 슬쩍 한번 보기는 했답니다. 이제 선관위 건물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그 경선에서 실질적으로 본다는 거는 아마 불가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집계해서 결과 발표를 하는 이런 그 일련의 관계 그 이제 그 진행 그 절차가 있는데요.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을 설명을 제가 지금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지금까지 너무나 복잡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간단하게 한 포인트 한둘셋 이렇게 한 번만 정리, 복잡하고 간단한 것을 복잡하게 만들었고 분명히 어디 어디에서는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고 가능합니까? 아니면 복잡합니까? 제가 그건 어렵겠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더 간단하게 해봐자. 사실은 이게 더 복잡한 거거든요. 통신사 그리고 뭐이 중간에 이제 네트워크 단계가 중간에 제가 많이 생략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 보니까 뭐 선정하는 과정, 그다음에 스마트폰에서 웹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 뭐 그다음에 또 암호화하는 과정, 이런 모든 과정에서 다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아주 농후하네요. 기술적으로. 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가시죠. 그래서 이게 이 모바일 투표가 얼마나 복잡하고 위험한가? 복잡하다는 것은 조작하기가 간편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작을 첫 번째 단계에서도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단계에서 할 수도 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부정선거를 규명하는 많은 이제 시민들이 이두 번째 단계에서 특히 조작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집중을 하고 볼때 선관위는 좀 여유가 있게. 다른 네 번째나 세 번, 네 번째나 다섯 번째, 이런 다른 단계에서 충분히 또 조작을 할수 있거든요. 과정이 많을수록 조작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질 뿐만 아니라, 과정을 일부러 복잡하게 만든다면, 이건 의도적으로 부정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뭐 독일 같은 데서도 과정이 복잡하고 일반인 유권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 선거 시스템을 쓰지를 못하게 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하다는 기본적으로 네. 선거 부정을 하는 사람들은 간단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선거 부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뭐 투표란 것이 너무나 간단한 행위인데 표 던지고 그냥 세는 건데 그걸 복잡하게 꾸준히 뭐 2010년대부터 해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부정들을 계속해 나가니까 모바일 투표도 내가 보니까 참 복잡한 말 하면 뭐더 이상 복잡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네. 그 다음 주제로 이야기해 주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복잡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린 것은 경선을 이렇게 한다고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이게 경선입니다. 그리고 ARS도 이거하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제가 ARS도 이렇게 표를 만들었으면 좋았겠는데 ARS는 이렇게 못 만들었고요.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된다는 건데 경선을 예전에는 당원들이 모여가지고 투표를 하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거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요런 식으로 되는 거죠. 만약에 그당 내에서 당원들이 모여가지고 뭐큰 대회처럼 이렇게 해서 투표를 직접 하게 되면 이런 이제 간단한 세 단계만 한다면 하면 된다는 겁니다. 투표하고 투표함에 투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최고. 집계해서 발표하고 이러면 끝입니다. 네, 이러면 끝이거든요. 이러니까 점점점 이 당일 그 직접 그 투표를 하고 수기표를 하는 그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다. 선관위가 이제 계속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걸좀 설명을 드리고요. 참 다시 이제 간단하네. 조금, 네, 다시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국민들이 간편하게 한다는 것은 더 간편한 방법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게 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업체가 오픈소스로, 이제 뭐, 공개적인 포럼 같은 걸 만들어서 이걸 이제 공동으로 뭐 만든다고 한다면 소스도 공개하고요. 그럼 더 쉬운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선관위를 못 믿고 그리고 선관위가 뭐또 주최를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참여 업체들도 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국민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수개표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저도 저쪽 뭐 공학을 또 전공을 했는데. 컴퓨터 왜 싫겠습니까? 모바일 투표 왜 싫겠습니까? 하지만 확실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직접 투표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이제 그좀 돌아가서 이렇게 복잡하다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좀 정리를 마지막 줄인데요. 문제점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자 선정부터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을 어떤 식으로 뽑느냐, 무작위로 뽑느냐, 무작위로 뽑는다면 무작위로 뽑는 그 과정도 공개를 해야 됩니다. SK, KT, LG에서 뭐 특정 지역 사람 위주로 뽑는 게 아닌가, 특정 연령 위주로 뽑는 게 아닌가, 특정 성향대로 뽑는 게 아닌가, 혹시라도 이제 8.15 집회에 나갔던 사람들은 우선 제외를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부정선거, 이제 그 을지로나라든지 아니면 예전 을지로라든지 그 강남에서 하는 부정선거를 하는 사람의 리스트를 따로 추출해서 그 명단을 제외하는 건 그게 아닌가? 첫 번째 그걸 대상자 어떻게 선정 알겠습니까? 문제고,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그리고 중간 단계 해킹 문제입니다. 해킹. 이게 해킹이라고 하면 의도적이지 않은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을 하고 샀다든지 이걸 이제 주최하는 사람 입장에서의 의도하지 않은 외부 공격을 해킹이라고 합니다. 선관위가 만약에 직접 이걸 조작을 해버린다면 이건 더 이상 해킹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하지만 어쨌든 해킹 혹은 선관위의 의도적인 조작이 있을 수 있다면은 이런 부분이 중간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다. 중간 단계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세스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단계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보다 더 간략하게 할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모바일이라는 것은 더 줄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투표 이 자체는 더 이상의 개선의 여지가 없고요. 모바일 투표 이 자체가 프로세스가 복잡하다는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검증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로. 불가능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하는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내가 한 것이 녹음이 된다고 합니다. 녹음이 되면 내가 녹음을 다시 들을 수도 있다는 등의 이런 확인하는 방법이 아마도 있을 텐데 모바일 ARS는 이거 검증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결국은 서버를 까야 됩니다. 서버 포렌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단계에서 로그 파일이라든지 내가 언제 몇월몇시몇분몇초 혹은 미리세컨드 단위까지도 0.001초까지 단위도 내가 언제 이 모바일 ARS 투표를 했다는 것까지도 이제 데이터가 기록을 추출을 해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서버에서도 로그 기록으로 그걸 다 추출을 해내야 되는 거고요. 이 추출한 게 내가 투표한 게 맞는지도 또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결국은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나는 분명히 이번에 투표를 했는데 일본으로 잘못해서 데이터가 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것을 의문을 삼을 때 선관위는 이걸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조작을 했든 조작을 안 했든 간에 이걸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알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당일 투표도 이렇게 그 절취선을 찢어가지고 내가 투표한 것을 나중에라도 확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근데 여기 그거는 조수연님 보시죠. 여기 이제 들어오셔서 자주 귀한 의견을 남겨주신 분이
돌다리님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네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컴퓨터 서버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누가 관리합니까? 김정은이가 알고 실시간 조작하고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ARS 모바일 이론조사고 나발이고 간에 그냥 결과 숫자를 고쳐버리면 됩니다. 검증할 사람이나 방법이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도둑놈 집단인데 말하면 뭐합니까? 돌다리님이 이야기했는데 뭐 그냥 나중에 숫자를 바꿔버리면 되는 거네요. 네, 그게 사실 그냥 가장 간단합니다. 이제 그리고 저 6월 10일 날 당내 경선에서도 뭐 이런 전혀 공개하지 않고 그냥 결과만 준 거 아닙니까? 어이 국민의힘 먹어라 이렇게 합니다. 이준석이 됐다 먹어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어 2차 컷오프 해보니까 누구누구 떨어지고 누구누구 올랐다. 그 말이 참 되느냐 이게죠. 결과만 알려주는 것으로 결과만 알려주는 것으로 계약을 맺은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그 내부에서 그렇게 그 외주를 주는 것으로 다 결제가 끝났답니다. 그때 당시.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가처분을 한다고 하면서 당원으로 신청한 사람들이 또 이제 그 서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처분을 지금 냈다고는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안타깝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기 이제 ARS인데요. ARS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ARS는 어떻게 보면은 모바일 투표보다 더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아까 그 모바일 투표에 대한 힘을 너무 많이 쏟아가지고 ARS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투표 대상자 선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ARS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이런 식으로 이제 녹음을 하게 되는 거죠. 녹음을 한다. 뭐 요즘은 이제 컴퓨터로 자동으로 사람 목소리를 만들어 생성을 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녹음된 질문을 서버에 올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모바일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서버에서 뭐 본인 인증은 안 하겠지만, 예. 그리고 서버에서 이제 유선 회선을 통해서 자동으로 전화를 겁니다. 예. 서버에서 전화 뭐 어떻게 보면 모뎀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 과거의 모뎀이라고 비슷한데 전화를 자동으로 거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ARS를 통해서 먼저 처음에 그 전화를 먼저 걸겠죠. 처음에 전화를 걸고 그다음에 그 이 번호를 누를 겁니다. 몇 번을 그 지지하시면 몇 번 눌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딱 누르면은 숫자를 딱 누릅니다. 누르면은 이거는 이제 그 번호 키마다 소리가 다릅니다. 1번의 톤이 다르고요. 2번의 톤이 다르고 각 번호보다 다 톤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요즘 스마트폰은 눌러도 소리가 안 들립니다. 하지만 저쪽으로는 톤이 소리가 전송이 돼서 이거를 주파수를 확인해서 몇 번을 누르는지를 확인하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이걸 자동으로 서버가 계속 돌립니다. 반복을 하는데 뭐 이제 뭐 수천 번, 수만 번 돌리겠죠. 자동으로 이렇게 돌리고요. 이렇게 해서 저장한 것이 다 어디로 됐냐면 그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몇 번을 눌렀는지를 소리로 확인을 해서 이 소리를 서버에서 판별을 해서 다 집계를 해서 데이터로 변환해서 서버에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내용을 집계를 하고 결과 발표를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결과 발표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있는 과정은 전혀 이제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문제점은 뭐 비슷합니다. 그 모바일과 비슷한데요. 대상자 선정 문제, 중간 단계에서 해킹 문제, 그리고 너무 많은 프로세스 똑같고요. 검증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내가 투표를 했냐, 안 했냐, 이건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몇 번 했냐는 것은 만약에 조작을 한다면 이 조작 여부를 알아낼 방법이 없다. 이런 부분에서 또 조작이 쉽다는 것. 이건 또 마찬가지인 부분입니다. 그래도 모바일 투표보다는 그래도 내가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아낼 수 있고 지난 2017년에서는 아마도 이런 걸 이렇게 일일이 직접 확인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방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화를 했으면 조작을 했어도 이 사람은 그래도 투표가 잘 진행됐다 이렇게라도 뻥을 쳐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미숙했나 봅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런 거는 보완을 했을 수 있습니다. 이미 4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건 아마도 보완을 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가 ARS를 투표를 해서 투표를 한 것을
내가 한 후보자가 아닌 다른 후보자로 바꿔치는 어떤 조작을 하더라도 다시 전화를 했을 때는 투표를 안 했습니다라는 안내는 나오지 않게 조금 업그레이드 하지 않았을까? 지금 부정선거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럼 있거든요. 조작 기술은 훨씬 더 계속적으로 진보 발전하는 거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대통령 선거는 또 어떻게 조작을 할지 우려가 많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AR에서도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직접 안내원이 전화를 하는 전달해가지고. 20명, 30명이든지 이렇게 여론조사를 합니다. 좀 황당하게도 지난번에서는 이 여론조사에서 조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바일 ARS 그때 2017년도에 하도 난리를 치니까 이번에는 살짝 그 방향을 바꿔서 뭐 여론조사로 이제 조작을 바꾼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도 또 조작이 가능합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조작이 좀 어렵긴 하지만 선관위는 가능합니다. 선관위는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전체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안 되면 다른 데서 또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또 마찬가지로 선진화하고요. 그다음 전화를 직접 겁니다. 이 전화 리스트를 가지고 안내원들한테 리스트를 다 줍니다. 리스트를 줘가지고 첫 번째로 전화를 걸어서 통화 중이거나 전화 안 받으면 또 다음 전화하고 이렇게 일일이 전화를 하는 거죠. 아주 이제 전통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그 전화를 해서 질문을 직접 하고 답변을 듣고 몇번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몇 번이라고 뭐 2번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1번으로 안내원이 조작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는 아마 가능은 하지만 그 확률은 상당히 낮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인 자료들을 결국은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이걸 이제 그 자리에서 아마 그 컴퓨터로 바로바로 입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제 체크를 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체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입력을 하게 되겠죠. 입력을 한 자료를 서버에서 전체적으로 또 자료를 모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복이 있는데요. 서버에서의 이 자료를 좀 집계를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발표를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될 겁니다. 문제점 말씀해 근데 주시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문제. 이건 이제 반복되는 부분인데요. 누구한테 전화를 했느냐 도대체. 누구한테 했느냐. 사전에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관리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당당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간 단계에서 해킹, 이게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마지막 단계에서 조작하면 간단한 겁니다. 그쵸, 뭐 그리고 복잡하니까. 예전에 이제 그 하태경 씨가 이 밝혀낸 부정선거, 프로듀스 101에서 이제 찾아낸 부정투표에서도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조작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참고해 볼 만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복잡합니다. 이건 복잡하다는 것은 모바일 ARS보다는 좀 낫긴 하지만 어쨌든 직 투표하고 수기 투표하는 것보다는 복잡하다 이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래도 녹음을 했다면 녹음을 하는 걸로 일단 알고 있는데 녹음을 안 한다면 상당히 큰 문제죠. 그럼 검증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녹음을 한 것으로 내 목소리가 들어가니까 1번이요. 2번이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내 목소리는 들어가니까 검증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이 여론조사는 직접 하는 거는 뭐 인력적인 문제, 비용의 문제 이런 핑계를 대면서 이건 또 점점 줄여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마지막에는 ARS도 점점 줄이면서 K-보팅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우려를 하면서 봐야 된다. 여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의견 남기신 분 가운데 돌다리님이 좋은 의견을 많이 남기시는데 모든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컴퓨터 서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 후보를 뽑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대선 때 가장 인상적인 그런 그 진술서,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진술서가 바로 그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하에서 직접 이런 선거 문제에 관여했던 사람이 미국의 인민 와가지고 제출한 그 법정 진술서를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는데 베네수엘라의 수도인 카라카스의 모처에 있는 한 장소에서 모든 선거 결과를 그냥 결정한다는 거죠. 프로그램 관리자가. 나머지 그냥 국민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그냥 쇼에 동원된 그냥 관중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보고 돌다리님 바로 밑에 보니까 참마당님이 이준석이 가던 애들
당선시킨 거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들은 알짜 없습니다. 무조건 조작합니다. 뭐 그죠? 무조건 조작하죠. 조작할 힘이 있는데 뭐 조작을 왜 안 하겠습니까? 계속 말씀해 주시죠. 예. 네. 그래서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요걸 좀 이제 잠시만요. 좀 조금 제가 수정을 해가지고. 예. 네. 당원님들이 만약에 직접 모여서 경선 투표 및 수개표를 한다면, 직접 모여서요. 이제 뭐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방역이 문제다, 뭐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가정을 해보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투표하고 수개표를 해서 결과 발표하면 간단한 겁니다. 거기 이제, 이게 지금 부정선거입니다. 라고 만약에 이의제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재검증을 또 하면 되는 거거든요.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법을 물론 모바일로 하면서도 안전한 방법을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걸 말씀드리지만 선관위가 중심적으로 한다면 불가능에 가깝다. 안전하게 모바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기술적인 건 있습니다. 기술적인 게 있지만 선관위가 진행한다면 불가능이기 때문에 수개표를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안전하다. 이런 말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아예 모바일 ARS에 대한 전면적인, 전체적인 이 법의 위반이다라는 걸 설명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때까지 설명드렸던 것은, 이런 과정에서 조작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 법적인 부분은 저하고 좀 잘 안 맞습니다. 변호사님들이 하시면 더 좋을 텐데요. 그래도 제가 부정선거를 하면서 법적인 부분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여러분 그 한성천 그 전 위원장님이라든지 이런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게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있습니다. 여기에 부칙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그 본문 공직선거법 그 본문에 있는 내용하고도 전혀 법적인 효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5조를 보게 되면요, 전산 조직에 대한 사용 금지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참 애매합니다만 여기에서 그 시행할 수 있는 일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산 장비를 쓸 수는 있다. 예를 들면 선관위가 투표지 분류기는 전산 장비가 아니라고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광고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운영을 할 때도 노트북을 접어서 서랍식으로 집어넣었다가 겉으로 보기에는 컴퓨터가 안 보여요. 근데 이제 개표 진행할 때만 서랍으로 쓱 열어가지고 노트북을 여는 등에 노트북이 들어가 있다는 걸 상당히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선관위가 주로 얘기하는 거는 투표 분류 작업은 분류기가 하고 노트북은 보조 역할만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박주현 변호사, 제가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박주현 변호사가 입수를 한 10년 전쯤에 사용된 분류기를 직접 입수를 해서 제가 그걸 분해할 기회가 생겼거든요. 근데 이번 그 분류기도 차이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거대한 스캐너 장비입니다. 스캐너 장비. 거대한 스캐너 장비일 뿐이고, 여러분들이 복합기 같은 거 쓰면은 컴퓨터랑 연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컴퓨터로 이제 뭔가를 작업을 합니다. 스캔 작업도 하고 프린터 작업을 하고. 그럼 작업을 어디서 하느냐? 컴퓨터에서 한다고 하죠. 스캐너가 뭐 작업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투표지 분류기 자체는 거대한 외부 스캐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대로 실제 작업은 노트북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바로 전산 장비라고 합니다. 왜냐? 투표지 분류기를 분별하고 판독하고, 그리고 어디로 보낼지에 대해서 1번 분류함, 2번 분류함, 3번 분류함으로 보낼 것을 뭐가 결정하냐? 노트북이 결정을 합니다. 제가 그걸 몰랐어요. 초기에는 그걸 몰랐습니다. 근데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그럼 노트북이 이 모든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지 분류기가 메인이 아니라 노트북이 메인이고, 투표지 분류기는 이 노트북이 투표 분류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보조 장비가 됩니다. 이걸 바로 전산 장비라고 가지고 하고, 전산 조직이라고 하면 더 엄격합니다. 그 범위가. CPU라는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예.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걸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비추어 봤을 때, 물론, 여기서 공직선거에 있어서는, 뭐, 이법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대통령 선거도 안 되고요. 국회의원 선거도 안 됩니다. 보궐선거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궐선거 등. 근데 이게 애매하죠. 보궐선거 등이니까, 등이라고 했으니까, 등이니까, 뭐, 국회의원도 되고, 뭐, 대통령 선거도 되고, 기타 등등등 했으니까, 온갖 거다 끼워 맞출 수 있냐?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여기서 제가 좀 자세하게 또 다른, 또법 규정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보궐선거 등이라고 해서, 국회의원이라 뭐 대통령 선거를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전산 조직을 쓰면 안 된다는 게 지금 공직선거법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선관위는 어떻게 해서든지 투표지 분류기를 전산 조직이 아니다, 전산 장비가 아니다, 노트북이 메인으로 동작하는 것이 아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분명히 어긴 법 위반을 한 것이고요. 이것만 해도 사실 선거 무효가 사유입니다. 그것도 이제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여기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쓸 수는, 아, 국회의원 선거에는 당연히 못 쓰는 거고요. 다른 선거, 보궐선거라든지 이런 선거에서는 쓸수 있는데, 국회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를 하여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 통합당 이런 후보를 낸 모든 당들하고 협의를 하고 결정했느냐? 안 했습니다. 보궐선거도 무효 사유입니다. 이것 가지고도 지금 선거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데요. 공직선거법에서도 이렇게 전산 조직을 못 쓰게 되었는데, 경선은 공직선거에 비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전산 장비를 조직을 쓰면 안 된다고 했지만, 그 당내 경선에서는 써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또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건 본인의 판단의 자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선이 공직선거만큼이나 중요하다. 대통령을 뽑는, 직접 뽑는 당의 대표를 뽑는 것만큼이나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공직선거법보다 더 엄정한 규칙을, 당내 규칙을 세워서 그 당내의 선거 규칙에 따라서 이것보다 더 엄격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당내의 선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공직선거법보다 더 느슨한 그 규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공직선거법에는 전산 조직을 못 쓰게 돼 있는데, 지금 그 국민의힘당에서는 이런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바일, ARS도 전산 장비들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전산 조직 자체를 쓰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선거법을 지금 선관위가 조금씩 바꾸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외우지를 못했는데, 172조인가? 잠깐만요. 예, 178조인데요. 178조를 신설을 했습니다. 178조 2조에 신설을 해가지고, 전산 조직을 또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써놨는데, 전산 조직을 이용할 수 없다, 이용할 수 있다. 이두 가지가 서로 충돌이 되게끔 되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178조에는 전산 장비를 쓸수 있다, 개표할 때 전산 장비를 쓸수 있다라고 슬쩍 끼워놓고, 중복이 되니까 중복되는 이 공직선거법 부칙 5조는 또 제외를 하는 등의, 이런 식으로 그 법적으로 부정선거를 원활하게 할수 있게끔 법 조항을 바꾸는 작업도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다, 이런 부분을 저도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이제 이 선거법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공직선거의 기준을 놓고 보더라도 전산 장비를 쓸수 없게 되는데, 경선에 있어서도 이런 이 공직선거법의 기준을 잘 따라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걸 비춰 놓고 봤을 때 모바일과 ARS는 전산 조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쓰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조슈아님, 왜? 네. 예, 마무리하시고 제가 잠시 간단하게 멘트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다. 네, 그 부분을 그러니까, 한번더 강조해 주시죠. 모바일하고 ARS는 전산 조직이기 때문에 그걸 조슈아님 말씀으로 입으로 한번 더 강조해 주시죠. 공직선거법에 의하면은, 전산 조직에 의한 개표는 쓸수 없게 되어 있다. 아주 특별한 경우만 쓸수 있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과 협의를 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당과 만약에 진행하면
거기 협의에 응해줄 정당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모바일이나 전산 장비가 들어가면 조작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규칙들이 공직선거법에 있을 정도로 전산 조직이라고 하면 해킹이라는 위험성을 분명히 동반한다는 것을 이미 정부도 알고 있고 선관위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명시를 해 놓은 것이 이 선거법이 정한 규칙인데 여기에 반하는 다른 규칙도 뭐 있는다든지 이것을 훼손하려고 선관위가 많이 또 무던히 또 애를 쓸 겁니다. 오늘 근데 그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이런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선에 있어서는 이것과 동등하거나 더 엄정한 규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로 봤을 때 전산 조직이라고 함은 서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서버라든지 이런 중간에 있는 뭐 중간 뭐 ARS를 전화를 거는 그런 장비들도 다 전산 조직입니다. 이 모든 전산 조직을 쓴다는 것이 자체가 공직선거법의 기준에서 봤을 땐다 불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정도로 불법의 요소가 많다는 이 전산 조직을 왜 경선에서는 대놓고 그냥 쓰는 건지 이게 상당히 문제라는 겁니다. 국민들은 모바일, ARS 간편하니까 이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당연하다는 것이 뜻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투표율이 적다 하더라도 직접 모여서 어떤 한 장소에 모여서 직접 투표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전국에 어떤 그 지점을 정해 둬가지고 당원들이 모여서 한다든지, 그래서 모인 그 투표함을 전국에서 또 모아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해야지 정상적인 투표다라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판단이다. 이렇게 지금 봐진다는 겁니다. 조슈아님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한두 달 후에 지금은 그분 성함을 기억을 못하겠는데 80대시고 육사를 나오시고 제 기억으로 아마 경기고등학교를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전산을 하셨어요. 80대에.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성함이 이제 참 기억나지 않게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컴퓨터를 통과하고 컴퓨터에서 만드는 모든 숫자는 다 조작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인터뷰에 나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렇게 이제 전산 조직을 선거에 쓰게 되면은 그 상대방의 선의가 어떻든 간에 결국은 원하는 결과를 조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이나 개연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지금 공직선거법 부칙 5조 전산조직 사용금지가 아마 규정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조슈아님 이제 조금 더 네. 뭐 그러니까 조금만 덧붙이자면 이제 컴퓨터로 하면은 마무리하는 안전하다. 단계입니까? 네. 그 끝났습니다. 컴퓨터로 하면은 그러면은 안전하다. 이번 이런 경선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마지막 최후 진술을 좀해 주시죠. 네. 아니 근데 아니 저기 보니까 좀 남았네요. 아, 그렇습니까? 저기 예. 일단은 그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컴퓨터 전문가들한테 제발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선거를 할 때, 투표하고 선거하고 이제 그 개표 작업 같은 걸할때 컴퓨터 장비를 쓰면 정확하고 빠르고 안전한가? 라는 부분을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주변 컴퓨터 전공자들한테. 프로그램 하시는 분이면 더 좋고요. 다, 빠르고 정확하다는 것까지는 얘기를 하는데 안전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답변을 좀 긍정적으로 안 합니다. 프로그램 조작하는 게 너무 간단합니다. 특히나 소스 코드를 공개를 안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이걸 한번 프로그램한테 물어보십시오. 프로그램 물어보면요. 조슈아님, 지금 다 말씀하신 그 내용을 한다고 제가 이제 합니다. 받아들이는 거는 투표나 선거라는 것이 빠르게 결정해야 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정확한 것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잖아요. 그 정확성을 우위에 하는 모든 종류의 행위는 해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 너무나 이제 좀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개인의 일이든 나라의 일이든 뭐 회사 일이든 간에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 세팅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중요하고 높은 게 뭐냐?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투표란 것은. 하루 정도 더 걸리더라도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컴퓨터에 대한 착각을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이제 아, 예, 그걸 참고로 말씀드리고 돌다리님이 경력 40년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가시. 역시 돌다리님이, 아니, 돌다리님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의견을
말씀을 해 주셨어. 예, 말씀하시죠. 컴퓨터는 사람의 말을 정확하게 따르기 때문에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한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짠 사람의 의도가 불순하면 그 불순한 의도를 정확하게 구현해낸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는 역설적으로 정확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